네, 반갑습니다. 삶이 그리되는 순간의 저자 허정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번에 뭐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아,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인상 깊던 게그 자기계발서 쓰셨는데 여성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 여성이 타겟일 것이 보이지만 그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책 제목에서부터 남녀가 다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뭐 창업, 마인드, 자존감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책을 썼는데요. 저도 이제 뭐 대기업에서 10년 근무를 했었고 뭐 창업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제 글쓰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제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좀 강한 동기부여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글쓰기 하면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뭐책 읽기와 동시에 글쓰기 하면 참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뭐좀 작가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주로 이제 글로 쓰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 이제 글쓰기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가장 1차적으로 도움을 얻은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인데요. 제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얻었던 이제 생각, 깨달음, 이제 이런 모든 것, 뭐 좋은 경험뿐만 아니라 뭐 좋지 않은 경험들도 이제 글을 쓰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을 쓰셔도 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경험했던 거, 오늘 만난 사람, 또 오늘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 그냥 딱 생각해서, 기분 나빴던 일도 있을 거고, 뭐 기분 좋았던 일도 있을 거고, 그냥 떠오르는 걸 아무거나 다 쓰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글쓰기가 뭔가 거창하고, 뭔가 특별한 주제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이제 접근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작가님, 그러면 그 모든 글들을 책으로 내시는 편인지 아니면 뭐 일기장 같이 뭐 개인적인 나만 보는 글도 쓰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계속 글을 쓰다 보니까 저희 깊은 그 내면에 이제 제가 내면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끄집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이 이제 7번째 책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쓰지 못했던 제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더 용기를 내서 좀 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뭐 블로그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공간에 이제 막상 글을 쓰는 거 두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기장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글을 좀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한글 파일에 따로 이제 글을 모아두는 거죠. 글을 모아두면서 좀 용기가 됐을 때 이제 블로그 오픈을 한다거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좀 내가 남들한테 좀막좀 보여주려는 글은 뭔가 그냥 일반적인 글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의 뭔가 공감을 좀 끌어내기 위한 뭐 기술이라든지 뭐좀 염두에 둔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남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가 뭐 창업을 하신 분들이 뭐 제품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상세페이지 작성하시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제 글쓰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글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지? 굉장히 또 뭔가를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하시면, 글을 쓰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예. 그래서 계속 글을 쓰면서, 가볍게 쓸수 있는 글부터 좀 써보시고, 사람들이랑 이제 글로서 소통을 하면서 좀 용기를 가지게 돼서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뭔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제 저도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소통하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뭐 갔던 곳, 뭐 이렇게 그쵸? 가벼운 리뷰, 이제 이렇게만 올리시다가, 한 1년 정도 되시니까 자기 내면의 이제 그런 고민이라든지 이런 글들을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번 제 책을 읽고 그렇게 또 용기를 내서 이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천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뭔가 공감이 많이 되고,
또 감동도 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다가 좀 생각하는 힘을 좀 많이 키우기 시작하면서 네.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뭔가 깨달은 거라든지 이제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좀 글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좀 시작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좀 20대 때 좀 네. 힘들었던 거 이런 걸 다 꺼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의 그런 좀 과거라든지 힘들었던 얘기를 뭐 글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 글을 쓸 때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이 이제 편한 그 정도만 오픈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속 얘기를 이렇게 썼다가 네네네. 지우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봐서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타인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편한 정도. 그러니까 좀 글을 쓰다가 이제 용기를 내게 돼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써본다거나 네네. 이렇게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가야지. 어떤 사람이 저렇게 글을 쓰니까 굉장히 내가 많이 와닿더라. 그럼 나도 이렇게 확 끄집어내서 써볼까? 이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뭔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지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쓰고 와서 지워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그 수위를 타인의 기준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내 마음이 조금 이제 불편한데 쓸까 말까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더 이제 끄집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그 시기를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런 뭐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는 얘기를 왜 공개를 하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굳이 그걸 뭐하러 얘기하냐 이러신 분들 있다면 어떤 뭐 해보니까 어떤 뭐 이점이 있더라, 뭐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준이 만약에 제가 뭐 경험한 것 중에 뭐 좋지 않은 경험이라거나 이제 뭔가 실패한 경험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얻거나 시행착오를 이제 덜 겪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써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는 건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쓰는 거지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자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했을 때 독자분들이 좀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목적성이 있어요. 독자분들에게 이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내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데 쏟아내고 그런 반응이 온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가 좀 생각하고 배려하고 좀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글을 쓰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단순하게 뭐 공개 여부가 아니라 이 글 읽는 독자들이 내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얻을 게 있거나 이득이 있으면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책에서 이제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삶은 공평하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제가 그래서 아는 분의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하나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또 감명 깊게 읽으신 독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막 금수저, 흙수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라든지 자라면서 그런 조건, 주어지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열악한 환경이어도 사실 누군가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환경에 그냥 적응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지는 환경, 이 세팅되는 거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면서 노로 여하에 따라서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삶은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이제 같은 뭐 이야기나 뭐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이런 뭔가 의미 있는 뭐 메시지랄까? 공감 포인트를 이제 끄집어내는 게 사실은 어렵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좀 뭐 훈련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내가 글을 쓸 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일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많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제 네. 자신의 잠재의 능력을 정말 네. 조금밖에 쓰지 못하고 간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네네. 저는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주위에 이제 그런 자신 한계를 넘어선 그런 사례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혼자만 알지 않고 꼭 독자분들에게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 뭐 강의를 통해서든 뭐 글을 통해서든 꼭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모를 해놔요. 따로. 네네네. 따로 메모를 해놓고 이번 책에 넣어야지 이렇게 메모를 하고 네네. 쓰는 거예요. 네. 쓸 때 즉흥적으로 그게 아니라 따로 이제 그 사례들을 다 메모를 해놔요. 아, 그럼 메모를 뭐 스마트폰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노트에 네. 하신 건가요? 만약에 이동할 때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 메모 이렇게 메모를 해서 집에 가서 이제 네. 그 정리를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고 집에 있을 때면 따로 네. 이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다거나 뭐 파일로 따로 모아둔다거나 이제 이런 네. 식으로 항상 네. 살면서 모든 이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사례로 네, 아 그쵸 그쵸 네, 그거 맞는데 그래 사례로 이제 생각을 네. 해서 네. 정말 좋은 사례다.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소상공인 분들께 컨설팅을 할 때도 네. 이렇게 뭔가 변화한 스토리라든지 네. 이제 이렇게 좀 괜찮은 그런 그 사례가 보이면 네. 책에 써서 독자분들에게도 좀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요. 항상 중심이 항상 네. 글 쓰는 거에 제가 이렇게 핀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삶 자체가. 네. 그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잊게 되는 사랑의 참된 의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랑의 창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사랑을 많이 해보셨나요? 생각을 해보면 네. 항상 좀 사랑받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뭐 자랑할 때 이제 좀 가운데여가지고 네. 좀 위에서 네네. 치고 아래서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항상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 돈, 명예 이런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선 또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쵸.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타인도 보살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네. 우리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또 자기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또 사랑하는 일에 더 열정을 쏟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은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항상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작가님도 제 기억에는 20대 이제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이제 키워나가시게 된 건가요? 사실, 네.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이렇게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렇게 무슨 말하면 굉장히 이제 상처를 네, 받는다거나, 네, 네, 네. 싫은 소리 들으면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독서를 시작하고 네. 좀 내 일에 몰입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네.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던진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부차적인 부분으로 네. 생각을 하게 되고 항상 이제 나를 내가 이제 원하는 삶의 모습 네. 이제 나를 중심으로 네.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뭐 불필요한 그런 조언이라거나 네. 이제 내가 뭐 상처받은 그런 사건이라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집착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말을 하거나 나에게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하는 게 답인가요? 근데 어떻게 저도 되나요? 최근에 이제 독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족하고
친한 이렇게 지인들이 자기한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쵸, 예, 맞아요.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걸 자기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네네.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고 계속 내가 끌려다니고 이렇게 상처받는다면 저는 이제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내가 다 이렇게 끊어내면 자기가 혼자 될까봐 네, 그게 그쵸. 두렵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네. 끊어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힘들어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사실 예. 많아요. 인간관계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작가님 이제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가지고 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뭘 알게 될지 지금 하셨어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일단은 그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알게 된 게 뭐예요? 사실 네. 저는 이제 그 승무원 생활을 할 때 네. 내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네, 내 인생은 그쵸. 100%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 네, 이제 네.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쵸, 예. 굉장히 강하고 회사에 대한 욕심도 이제 커서 네. 계속 승승장구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사실 이제 결혼과 출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인생이 꼭 내가 이제 뜻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네. 깨닫게 됐고 네.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지속된다면 네. 결국은 내 삶을 찾을 수 있다. 내 일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고 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네. 아이의 성장과 함께 나도 네. 함께 성장해야 되는구나. 네. 이제 이런 사실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네. 우리가 어쨌든 이제 혼자 살 때와 네. 뭔가 이제 네. 다른 관계 속에서 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다른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제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여성분들도 네. 이렇게 그 결혼 전과 후가 또 많이 갈려요. 갈리는 게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이 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이전에 내가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예, 네, 사실. 아, 작가님 근데 제가 그냥 뭐 겉으로 보는 거지만 네.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남성과 여성분들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지금 경력 단절 시간이 제가 5년이 그런, 있었잖아요. 아, 경력 단절 때문에? 5년. 네, 5년이 있었고 네. 굉장히 뭐 산후 우울증도 심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일에 열정을 쏟던 사람인데 네. 일을 그쵸. 육아 때문에 그만두다 네. 보니까 네. 굉장히 나는 사회에서 이제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 것 네. 같고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지금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사라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힘든 시간은 결국 네. 끝이 납니다. 아, 시간이 흐르면서? 왜냐면 이제 자신의 이제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네네. 결국 힘든 시간은 끝이 나고 네네. 저는 항상 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 일을 할 거야. 다시 이제 사회로 나갈 거야. 네. 이제 아이는 결국 클 거야.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도 이제 읽기 시작하고 네네.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네. 조금씩 좀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든 마음으로라도 준비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결혼과 출산이. 아까 그러니까 조금 인간으로서 성숙해진 거죠 사실. 좀 겸손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였다면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네. 그런 건 아니고 인생이라는 네. 것도 내가 이제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그런 좀 겸손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됐고. 그런 좀 힘든 시간 속에서 사람이 좀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힘든 시간을 내가 통과하면서 더 내면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게 과연 그 좋은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은 그러면은 뭐 20대와 지금의 프레임이 좀 달라지신 건가요? 사실 뭐 제가 승무원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했잖아요. 졸업까지. 그래서 항상 부산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갔던 그 공간의 한계, 그래서 그런 거기에 기준으로 이제 모든 그 세상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을 떠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은 너무나 넓고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독립을 했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고 뭐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착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빨리 진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체력도 약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는 이제 그게 저로 하여금 남들보다 배로 더 노력하게 이제 만드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작은 존재로 느껴졌지만 제가 이제 남들보다 빨리 진급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성과를 하나를 얻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하나 얻으면서 자신감이 좀 생기면서 노력한 만큼 조직에서 얻을 수 있구나 이제 이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좀 큰 자신감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렇게 이 경쟁이 치열한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나 자신을 생각했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곳이야. 이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이 프레임 자체가 바뀐 거죠.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사람마다 다를 텐데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좋은지 나쁜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잘 알아요, 사실. 좀 전에 이제 제 그 독자분이 자기 자존감 낮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내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짓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부정적이어서 아니면 제가 끝까지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 사실 자기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내가 작은 존재로 한정 짓고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네, 어떻게 내가 이거를 변화를 하고 바꿀 수 있을까? 어떤 실천을 하면 좋을까? 제 마음을 어떻게 그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 책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좀 부정적으로 흐르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독서와 글쓰기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책도 읽기 싫고 글도 쓰기 싫어. 그러면 나가서 이제 걷는 거죠. 산책을 한다거나 움직이는 거. 몸을 막 움직이고 대부분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기분 나쁜 생각을 계속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좀 전환을 하고 맑은 공기를 좀 마시면서 하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이제 책도 좀 읽고 그런 기분 나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글로 좀 표현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막상 내가 가진 이 큰 문제를 독서와 글쓰기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의심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그런 부정적으로 흐르는 생각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산책하고 책 읽고 글 쓰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면 저도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답인데 왜 하지 않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뭐 산책하는 거는 그냥 뭐 주변 공원 가서 걸으면 될 것 같고 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공학이나 뭐 성공 철학에 대한 책을 자기 개발서 같은 걸 읽으면 좀 될 것 같고 근데 글쓰기는 그러면은
뭐 어떤 글 어떻게 써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네. 그러니까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네. 혜택을 얻는 분은 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힘든 마음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만약에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왜 기분이 나쁜지 어떤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쁜지 이거를 이제 종이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를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글로 좀 써놓고. 근데 글 쓴 걸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유치하다거나 네. 이런 생각이 들 별거 아니었는데 네, 그쵸.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랬네? 왜냐하면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네, 수가 네.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글로 써보는 거랑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서 계속 기분 나쁜 상태로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뭐 기분이 나빠하는지를 쭉 써서 이걸 좀 다시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건데 내가 괜히 오버했다라든지 이런 생각이 네, 이제 인식이 네, 된다는 네, 거죠. 네. 아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그 프레임 뭐 내가 이걸 바라보는 틀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뭐 기분이 네. 나아지고 성장하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을 바꾼다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아. 내가 뭐 하루 이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사실 습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짧게 딱 이렇게 하고 네.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네.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네. 또 멘토를 찾아 나선다거나 또 어떤 이제 또 다른 걸 또 찾아 나선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잖아요. 그쵸. 지금 맞아요. 자기 개발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변하지를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분주한 건 아닌가 맞아요. 공감해요. 그냥 이게 혼자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걸 글로 쓰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분주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고 이렇게 뭐 허무하고 난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그래도 뭐 표준화시키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좀 나를 좀 제대로 좀 돌아보고 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 쓰는 게 힘들다 그러면 네. 감사일기를 예를 들면 한 100일 정도 쓰면 조금 약간 긍정성이 향상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이렇게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100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블로그에 좀 끄적인다 글을 내가 오늘 일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짧게 뭐 다섯 줄이라도 좀 써본다 그러면 100일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야지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나는 글이랑 안 맞아 나는 뭐 안 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이제 교육을 하시고 혹은 뭐 상담을 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100일 정도는 꾸준히 해주면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거, 이런 말씀이시죠? 그 평범한 일상에는 불행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는 이제 평범한 일상은 노력하지 않는 평범성의 위험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나는 나의 이제 속성을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거나 뭐 상대방과 내가 맞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또 당연시 여기면서 뭐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런 일상들이 그러니까 큰 사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일상들이 다들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현실보다 좋아질 수도 없고 유지도 안 돼요. 유지도 안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의욕이나 이런 열정이나 체력들이 모두 이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살던 대로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고 살면은 내려가는 길만 남아있는 거지 유지가 안 돼요. 유지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일상에서 이제 지속돼야지 되지 그냥 어제랑 똑같이 오늘도 이런 삶을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아주 안일한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위로하는 공부, 이거는 어떤 공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 공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책을 읽는 것도 되고 또
내가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 그리고 또 뭐 영상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거, 또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얻는 거. 그래서 저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갈수록 더 좀 단단한 내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거나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딱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조금 더 이제 뭔가 공부를 통해서 반성을 한다거나 깨닫거나 이렇게 좀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위로가 돼요. 삶의 가장 큰 위로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이 공부라는 자체가 이제 위로가 되면서 삶을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운다는 그 공부는 대체 어떤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공부라고 공부. 하면 좀 구체적으로 뭐죠? 그래서 저는 좀 뭔가 힐링이 되는 이제 그런 책들도 읽지만 사실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책을 쓰는 이유는 사실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독자분들 항상 생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이번 책도 2년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그러니까 독자분들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니까 계속 독자분들이랑 대화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글을 쓰게 돼서 혼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지만 사실 이제 외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사실 명상 효과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명상을 하지 않아도 제가 책에도 썼지만 명상을 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그런 멘토가 존재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글쓰기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프롤로그에 그렇게 썼는데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쓴 거거든요. 이번 책을 이번 집필을 하시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독자들을 좀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개발 열풍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소상공인분들 또 군대 독서 코칭 오늘 오전에도 했지만 군인분들도 굉장히 독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글을 쓰면 이번 책을 쓰면서 독자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독서의 중요성도 알겠고 이제 글을 쓰면 좋다는 것도 알아요. 성장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고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게 왜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실천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책에서도 뭐 독서와 글쓰기 중요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책에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정말 독서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고 글쓰기는 정말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정말 강력하게 지금 전달을 해주려는 그런 의지가 강했어요. 제가 이번 책을 쓸 때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 작가님, 그럼 이제 독서가 생존 수단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책에서도. 그 20대 때 그 힘든 시기에 뭐 부산에 서울 생경하셨을 때. 그리고 그 시기부터 독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언제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읽으신 건가요? 직장 생활 할 때 이제 제가 해외 나와서 체류할 때 이제 책을 항상 이제 가지고 다녔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체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일을 하는 시간 빼고는 정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거의 뭐 0. 그러니까 하위 거의 최고 수준 그 저질 체력에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정말 휴식하는 데 많은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일을 하기 위한 휴식. 그래서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었고 저도 거의 30대부터 경력 단절의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뭐 30대인데 뭐 40대인데 뭐 지금부터 열심히 읽어도 늦지 않을까? 절대 늦지 않죠. 60대, 70대여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는 어제까지 안 했어도 오늘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당시 어떤 책들을 주로 읽으시고 어느 책들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으셨나요? 아, 그러니까 30대 때 단절의 시간에 그때는 제가 막 산후 우울증도 있고 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쓴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서 철학자가 쓴 책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나만 힘들지 않다는 것을 이제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정말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육아를 하는 사람도 다 힘들고 나 더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면서 좀 겸손해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 이제 독서와 글쓰기를 강조한 게 이번 책의 포인트잖아요. 이제 뭐 물론 이제 제가 여쭤보면 모든 사람에게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특별히 좀 더 이 사람들에게는 글쓰기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이제 자기가 이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이제 고민이신 분들 또 너무 이제 마음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새로운 도전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뭐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에너지가 너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무조건 지금 당장 이제 그 마음을 힘든 마음을 글로 좀 쓰면서 저는 글을 쓰면서 힘든 마음을 많이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글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힘든 분들은 좀 그렇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책과 함께 글을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 대해서 쓸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힘든 그런 부분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하루에 뭐 20분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좀 써보시면 이렇게 내가 글을 통해서 조금 희석이 되는 그 느낌을 조금 받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떠나보낸다라는 그 표현은 내가 이제 힘든 부분들을 일기 쓰듯이 쭉 쓰면은 저절로 이제 해소가 되더라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글을 쓰면서 나를 좀 객관화할 수 있고 객관화할 수 있고 또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그 전에 굉장히 이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좀 약간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글을 씀으로써. 그러니까 글을 이제 뭐 짧게라도 써보셨던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글을 쓸 때 뭐 3분이든 5분이든 굉장히 몰입하게 돼요. 사람이. 맞아요. 굉장히 산만한 친구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좀 써봐라 했을 때 정말 3분, 5분인데도 정말 이렇게 몰입해서 쓰는 걸 제가 목격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깜짝 놀래요. 자기 굉장히 산만하고 이런데 글을 쓰면서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은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럼 이제 그 글들을 처음 쓰셨을 때 처음부터 이제 뭐 블로그에 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노트에 처음에 블로그. 처음에 그 이제 블로그. 어렵고 힘든 걸 다 블로그에 쓰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그 마음속 깊이 이제 그런 있는 그런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글을 쓰면서 조금씩 더 이제 좀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드러낼 수 있었고 처음에는 그냥 블로그에서 좀 가볍게 이제 글을 쓰고 이제 그날 뭐 내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뭐 이것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좀 시작을 하고 또 계속 쓰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글도 보게 되고 또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나도 그런 거 접하면서 나도 또 용기를 내서 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훈련을 해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존감이 이제 낮고 뭔가 상처가 깊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글을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거든요. 힘들어하시고 왜냐하면은 뭐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아마 못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글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좀 그런 분들께 좀 뭐 글 쓰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 사실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블로그에서 쓰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일기장에
하루에 뭐 5분, 10분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늘려 나가시면서 시간을 재면서 네. 딱 이제 타이머를 맞춰서 뭐 5분 좀 지나면 이제 10분 네네. 이렇게 조금 더 몰입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10줄 그다음에 네. 20줄 이제 이렇게 하고 나에 대해서 좀 몰입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약간 좀 나에 대해 생각을 좀 깊이 더 하게 되는 거죠. 시간 점차 늘려 나가시고, 네. 그러니까 혼자만 보는 거니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 이제 글을 올리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작가는 이제 벌써 일곱 번째 책이죠 네. 이번이. 그 이제 글쓰기를 좀 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아, 나도 책 한 권 내고 싶다. 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작가가 되는 글쓰기 루틴을 또 책에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책 한 권 내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책 한 권을 내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또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 뭐 관심 있는 분야라던가 이제 자기가 현재 몸담고 있는 분야라던가 네네. 그렇게 한 권의 책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뭔가 시도를 하시겠죠. 이렇게 책 한 권 내가 언젠가 내겠다. 아니면 뭐 자서전을 준비하겠다. 네네네. 이런 분들은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글 쓰는 공간과 이제 글 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이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네네. 공간이 없다면 뭐 집 근처 카페 중에서도 좀 몰입이 잘 되는 이제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네. 뭐 퇴근하면서 내가 한 30분 정도는 뭐 글을 좀 써보는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뭔가 이제 뭔가 창고로 사용했던 방을 네. 나의 서재로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방의 한 공간을 활용해서 네. 내가 좀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글을 좀 써본다거나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글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은 뭐 출근 전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퇴근 이후에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매일 조금씩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장소, 그 시간대,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네. 조금씩. 그러니까 저도 사실 2년이 걸린 이유가 이제 다른 일들이 많고. 네, 그쵸. 또 쓸수록 사실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책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쵸. 깊이 있는 내용을 쓰고 싶다 보니까 네.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을 한 거잖아요. 2년이 걸린 게. 그쵸. 그러면 뭐 정말 더 천천히 가신 분은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책 한 권 내는데. 네.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쓰면 결국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언젠가 이제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작가님 말처럼 이제 독서하고 책을 글을 써야겠다 생각하시면 많을 것 같은데 작가님 이제 많은 교육생들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통해서 잘 지도와 코칭해 주셨고 또 그분들의 변화를 많이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뭐 글과 그러니까 글쓰기와 독서만 해도 좀 삶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뭐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뭐 블로그에서 뭐 매일 소통하는 네. 나한테 뭐 배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글쓰기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블로그 글을 쓰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네. 그냥 좀 별거 아닌 내용을 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해주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신감을 얻어서 자기 이제 그런 고민이라든지 그런 속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돼요. 네, 네, 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많이 변화했다는 거를 제 눈으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느끼고 계시고 네. 또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글로 표현을 해보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뭔가 다시 뭔가 일을 좀 이렇게
더 잘하게 되신 분들이라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글쓰기가 네. 분야에 상관없이 네. 어떤 일을 하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 내 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확실한 거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도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이제 뭔가 좋은 책이라 생각하는 뭐 그런 책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게 좋은 책은 네. 제가 이 책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책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너무 많고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 그런 책들을 위주로 보진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서점에 가서 잘 안 보니까 네. 이제 여기 자발 요즘 인기 네. 핫한데 나도 읽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책을 선정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책에도 제가 10권의 책을 이제 추천을 네. 해드리는데 작가가 유명 하지만 그 작품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10개 작품 다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독자분들도 많았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작품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이제 그 책을 좀 소개해주고 싶다 독자분들에게 왜냐면 내가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 얘기만 듣지 말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좀 이제 더 깊이 공감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선정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사람들 관심은 많이 멀어졌지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 굉장히 뭐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지만 정말 이제 지금도 이제 변함없는 그런 진리를 품고 있는 책이라거나 이런 책들은 정말 귀한 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만 알기 아까운 이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그럼 가장 최근에 좀 읽었던 것 중에 좀 감명 깊은 책이 있으셨나요, 혹시? 인생 수업 책, 제 책에 또 사례로 이제 넣었는데, 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이제 네. 인터뷰하면서 네. 그 내용들을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힘들거나 이제 이럴 때 항상 좀 뭔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현재 이런 사람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변화를 그쵸.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쵸. 굉장히 안일하게 이제 생활을 맞아요. 하는 건데, 내가 만약 뭐 한 달 뒤에 죽는다면, 뭐 1년 뒤에 죽는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늘 좀 하기 위해서 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찾아서 읽는 편이에요. 괜찮은 책들은 제 책을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 이제 7권의 책을 쓴 작가로서 작가에게 필요한 자질, 좀 어떤 게 처음에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작가는 글을 잘 써야 돼. 글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어떠세요? 근데 아마 이제 계속 글을 쓰는 작가분들도 자기의 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 글쓰기 세계는 정말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심, 이제 이런 호기심들이 계속 지속되어야지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작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사회적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을 좀 거를 부분들을 좀 거르고 좀 더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명감이 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작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뭔가를 보실 때 아 이게 뭐 내 독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관점을 항상 보시고 글감 찾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내 경험이나 뭐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뭐 다른 사람이 저 전해주는 이야기든 이런 것들을 이 이야기는 나만 알기 너무 아깝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걸 이제 항상 이제 책에 다음 책에 넣어야지. 네. 이번 바로 책에 넣어야지. 메모를 또 이제 이런 생각을 그냥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성장일기 이제 네.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또 성장에 대한 욕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제 책 제목처럼 이제 삶이 글이 되는 순간 인생은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글을 쓰면서 또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또 가지시면서 또 단단한 내면으로 또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